형님. 주자. 전 놀랬어요. 왜? 이렇게 싸게 해도 되나? 아니 진짜 이거는 먼저 잡는 사람이 땡 잡는 거예요. 그치? 네. 이제 다만 또 영상을 그냥 뭐 찍었는데 좋아, 너무 반응이 좀 좋더라고. 네. 그래서 저기 고급 레스토랑 중에서 가봤지? 아니요? 안 가봤어? 저 많이 잘 갔던 게 쿠우쿠우 정도? 오마카세 이런 거 형도 가끔 정말 어떤 중요한 날 가는데 그 메인 이벤트 전에 약간 잔잔바리들 넣어주잖아. 에피타이저요? 에피타이저, 그렇지. 에피타이저. 미안해. 어떤 4만 이벤트를 무료로 드리는데, 근데 에피타이저로 드리기에는 너무 할인을 많이 했어. 이거는 여러분들 좀 고민을 좀 하다가, 아 그래, 드릴 때 그냥 시원시원하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근데 저희한테도 좋은 소식이 있고 구독자님들한테도 좋은 소식이 하나 있다고 하셔서. 저희가 뭐 이렇게 구독자가 많은 채널은 아니지만 이렇게 좀 단단하게 제가 운영을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재근 정미사도 있고 근데 약간 뭔가 부족한 거야. 이 프로가 부족하더라고. 그래서 저희도 자체로 운영하는 좀 이렇게 점검 센터를 좀 만들어야겠다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걸 한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박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곧 뭐 오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어가지고 중요한 거는 저희 업체가 다른 업체들과 비교를 했을 때 진짜 좀 좋은 인식을 좀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중고차 사시면서 물론 중고차이기 때문에 100% 완벽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희는 이렇게 좀 시스템을 좀 갖춰서 구매하시는데 모든 차량들 최대한 리프트도 띄어서 점검을 하고 이렇게 또 오픈 예정이니까 기대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몇 가지 더 있는데 그건 좀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차 설명 좀 들어가죠, 그죠? 네. 자, 여러분들 GV80 오늘 인도금이 없고요. 보증금도 없습니다.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은 차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함께 하시죠. 자,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모델 GV80. 와우, 아주 요즘 뭐 굉장히 좀 고가의 차, 그지? 네. 우리나라 가장 좋은 SUV다, 그지? 근데 이 차를 여러분들 어떻게 드릴 거냐면요, 오늘 정말 역대급 할인해가지고 드릴 건데요. 일단 해당 차량은 리스 차량입니다. 그래서 리스를 이어가시는 조건으로 구매가 가능하고요. 일단 프로필과 조건을 설명드리고 여러분들 와우 이게 가능하다고 설레발이 안 되는 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필 먼저 보여드릴게요. 2021년 7월 등록 모델이에요. 현 주행 거리는 약 3만 5천 km. 완전 무사고 누유 없이 깔끔한 차량이고요. 차량은 GV80 2.5의 4륜구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리스 조건이죠. 자, 앞전에 설명드렸죠. 인도금 준수야 빵. 와. 그리고 보증금도 들어가지 않는 모델이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고요. 중요한 건 이 차 현재 소매 시세 정확히 측정하긴 어렵지만 정말 싸게 잡았더니 5,500. 더 비싼 것들도 많아. 그죠. 옵션 좀 더 들어간 건 6,000대까지 있거든. 자, 이 차량은 현재 60개월 계약 중에 35회차까지 납부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약 한 26회차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달 내는 리스료는 969,340원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리스료를 내시고 만기 시점에 남은 잔존 가치가 약 3,166,000원. 자, 준사 얘가 2년 뒤에 네. 혹시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 네. 이 차가 지금 형이 5,500 보수적으로 잡았잖아. 네. 2년 뒤에 얼마일까? 아무리 낮게 잡아도 4,000? 그치. 네. 아무리 낮게 잡아도 4,000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들 진짜 냉정하게 보세요. 2년 뒤에 얘가 그러면 4,000 달려고 하면 한 7,800씩 감가거든요. 요렇게 감가 들 수도 있지만 그냥 보수적으로 4,000이라고 해도 만기 후에 얼마 남아? 1,000만 원 남지. 네. 그치? 4,000에 판다고 가정했을 때. 그래서 그것까지 계산하게 되면 이 차가 지금 실구매 비용이 계산이 안 돼. 정말 저렴해. 이거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만약에 그냥 월 납입금만 하면 2,500. 답 그 26회에서 2,500이고 그다음 이거를 인수한 다음에 팔아요. 그러면은 뭐 시세랑 뭐 도매가 해가지고 차익으로 하면은 2,000 정도에 2년 동안 이걸 타는 거죠. 그렇지.
뭐 등치 등록세 내도 판다고 쳤을 때 그지? 네. 여러분들 지금 GV80 가격 되게 많이 올라가지고요. 무보증에 이 가격으로 탈 수 있는 차 자체가 없고요. 중요한 거 신차 계약하면 어때요? 4년, 5년 타야 된단 말이야. 얘는 뭐야? 2년만 좀 넘게 타면 돼요. 이런 조건은 여러분들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금 사용 중인 분에게 정말 그냥 싸게 넘기자. 그리고 저 수수료 하나도 안 받겠다. 이 조건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나왔고요. 자, 중요한 거 설명드릴게요. 이게 그 KB캐피탈 리스 상품인데요. 먼저 서류가 준비되시는 분들에게 접수를 해드릴 거고요.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표번호 연락 주시면 저 G80 문의드려요 차번호 말씀해 주시면요. 필요 서류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필요 서류가 빨리 들어오신 분에게 먼저 접수가 들어가면 그분이 승인이 났다 이러면 바로 인도. 그 다음에 뭐 대기자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게 접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외관 실내 보여드리면 화이트 앤 또 베이지예요. 실내 베이지고 2.5 4륜구동. 근데 옵션은 많이 들어가진 않았어, 준수야.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기본 옵션이 되게 빵빵해. 그죠. 너무 좋아. 그래서 자, 화이트 앤 베이지 컬러 말씀드렸고 앞쪽에 이렇게 전방 센서 올라가져 있고 휠은 19인치네요. 19인치 휠 타이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GV80은 차가 넘사벽 아니니? 넘사벽? 그리고 가격이 지금 신차로 너무 비싸졌어. 이 옵션 좀 넣으면 그냥 9,000대더라고. 아, 그리고 이게 제가 느낀 게 21년도면 저 캐스퍼 계약할 때거든요. 그때 이윤이 2%여서 월 납입금이 싸고. 맞아. 지금은 엄청 비쌀 거예요. 금리도 많이 올라가죠,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중고차를 많이 올려드리고 했지만 제가 여러분들 또 신차를 한 5년 이상 하지 않았습니까? 또 리스 전문입니다. 그래서 뭐 리스 렌트 관련돼서 문의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뒤쪽에는 이제 이렇게 커튼 올라가져 있고 여기도 블루 색깔이네. 블루랑 베이지랑 투톤이구나. 2열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쪽에는 또 베이지야. 천장 베이지고 실내 가죽 시트가 사용을 준수야 전혀 안 했어. 전혀. 키로수만 놓고 봐도 알잖아, 그지? 키로수 짧아가지고 워크인까지도 올라가져 있고. 그래서 뒤쪽에 양 열선 시트까지도 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얘가 또 이제 4륜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구동 형태가 이제 뒤쪽 후륜 구동 베이스이기 때문에 4륜 추천드리고 피렐리 타이어입니다. 피렐리 타이어 40-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후면부로 넘어올게요. 사실 얘가 이제 주력이 디젤이 3.0이 있고 2.5, 3.5가 라인업이 있는데 2.5 휘발유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지금 디젤 가기에는 약간 좀 이게 좀 호불호가 있잖아. 네. 디젤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휘발유로 넘어오는데 사실 차체 사이즈에는 3.5가 맞아. 3.5가 맞는데 연비랑 세금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연비를 좀 기름값 상관없다 이러면 괜찮은데 네. 기름값도 무시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아는 분이 3.5 타시는데 시속을 100km 이상 밟아보시고. 그러니까 이게 뭐 주행 많이 하시는 분에게는 3.5는 좀 부담될 수 있지. 그래서 2.5가 굉장히 좀 인기가 좋다라고 설명드려보고요. 자, 이렇게 트렁크 공간 상태 보여주시고 넓다, 그지? 아, 진짜. 네, GV는 뭐 이렇게 다 됩니다. 거의 뭐 남자들의 드림카지 않나. 솔직히 현실적인 드림카야. 근데 뭐 여러분들 진짜 요즘에는 막 저희도 이렇게 힘이 나는 게 많이 봐주시고 하시고 하니까 사실 점검센터도 뭐 저의 독단적으로 진행하진 않아요. 같이 이제 이렇게 운영하는 선배들하고 한번 기억해서 만들 예정이거든요. 이렇게 가능했던 거는 뭐냐,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치? 우리가 막 뭐 막 너무 장사도 안 되고 그래 봐, 그치? 이런 서비스 못 하거든. 맞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도 이미 운영하신 분들도 있더라고. 근데 그거 보면서 아, 참 저런 서비스는 좋겠다, 그치? 네. 또 중고차다 보니까 필요한 것 같아요. 신차면 그런 건 필요 없거든요. 중고차이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도 곧 오픈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뭐 실내 시트 색상 마음에 들고요. 차에 너무 조용하고. 자, 윈도우 버튼 메모리 기능 올라가져 있고요. 접이 부분 올라가져 있습니다. 후측방 센서도 올라가져 있고, 전동. 자, 아래쪽에는 전자 파킹입니다. 자, 오토 스탑 기능, 차선 이탈 VDC 기능까지도 다 올라가져 있고,
핸들 보여주시면 여기에 이렇게 스마트 크루즈 반제로까지 올라와 있어요. 확인이 됐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패드 시프트 라이트, 기본 오토 라이트입니다. 오토 라이트 현주행 거리는 35,000km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자, 위쪽에는 블랙박스 기능 있고요. 이제 디스플레이가 아주 큼지막하게 시원하게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질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주 최고급 카메라를 올려놨겠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양통풍 올라가져 있고 에어컨 공조기 버튼 싹 다 올라가져 있습니다. 열선 핸들. 아, 요즘 열선 이렇게 누르기도 싫어, 그지? 보기도 싫어. 있긴 있습니다. 자, 엔진 스타트 버튼 있고, USB 단자 이렇게, 충전 시스템도 있네. 충전 시스템도 있고, 차키는 두 개 다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크리스탈 느낌의 이렇게, 기아 다이얼 타입이고요. 오토 홀드 기능 올라가져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 모드는 푸시하면 모드가 바뀌는 에코 버튼, 이런 것들 세팅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방 센서 기능 올라가져 있고요. 수납 공간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모델 GV80 모델 보여드렸고요. 리스 승계 조건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조건이에요. 이런 조건은 정말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끔씩만 올려드리잖아요. GV80 영상은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모델 GV80이고요. 조건 말씀드렸죠. 보증금, 인도금 없습니다. 그냥 서류 제출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 시세로 봤을 때 납입하시는 월 불입금, 그리고 인수 후에 되파셨을 때 사실 이득까지도 나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비용 자체가 제 계산상으로는 약 2천만 원대의 GV80을 타시고 판매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섬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